땅콩이 친구들. 오늘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무지무지 더운 날이야. 땅콩이에게 그래서 통수박을 준비해봤어. 그리고 잘라진 수박도 준비해봤어. 과연 땅콩이는 진짜 수박과 종이 수박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지금 바로 만나보자. 땅콩맘이 준비한 종이 수박과 진짜 수박 중에 땅콩이의 선택은 짜자잔. 와, 종이 수박을 선택했지만 진짜 수박을 먹으러 왔어. 그렇지만 진짜 수박이랑 비슷한 종이 수박을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접어서 재밌게 놀아보자. 여름에는 수박이 짱이잖아. 땅콩이도 좋아하는 수박을 지금 바로 접으러 고고시. 우리 땅콩이 친구들과 땅콩이가 아주아주 좋아하는 시원한 수박을 만들어보자. 무더위를 날려줄 통통 수박 통통통. 반으로 자른 수박 아삭아삭아삭. 그리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조각 수박. 이 세 가지를 지금 바로 먹어보자. 첫 번째 통통 수박 초록색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면 돼.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중심 부위에 맞춰서 안쪽으로 반사 접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내면 모두 안쪽으로 접어준 다음 이 끝 모서리들을 조금씩 반보다 더 조금씩 접어주면 벌써 통통 수박이 완성! 여기에 수박의 줄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구불구불 수박 줄을. 우리 친구들은 줄 몇 개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고 구불구불한 수박 꼭지도 달아주면 통통 수박 완성! 반으로 잘린 수박은 초록색 색종이 한 장, 빨간색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면 돼. 자, 그러면 초록색 색종이부터 반으로 접고 표시선을 위해서 이렇게 또 반으로 접어서 펼쳐줄 거예요. 펼치고 중심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반틈 접어주고 쪽편도 반틈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 한쪽 면을 펼쳐서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잘 잡은 다음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이쪽 면도 해볼게요. 손가락을 집어넣고 삼각형아 나와라!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면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돼요. 그런 다음 뒤집으면 이렇게 뾰족뾰족 모서리들이 생겨요. 뾰족뾰족 모서리들을 안쪽으로 조금씩 아주 손톱만큼 조금씩 접어서 넣어주고 뒤집으면 수박의 초록 부분이 완성! 빨간색 부분도 똑같이 초록색 부분과 똑같이 접으면 돼요. 안으로 접고 표시선을 위해서 이렇게 또 반 펼쳐주고 중심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쏙 이쪽 부분도 쓱 접고 손가락을 쏙 집어넣고 삼각형아 넣어라 뚝딱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주고 이쪽 편도 삼각형아 나와라 뚝딱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 하면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크기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을 조금 더 작게 만들 거예요. 이쪽 양옆 부분에 절반 정도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쪽 부분도 절반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도 한 1cm 정도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 뾰족뾰족 마찬가지 뾰족뾰족 부분들을 안쪽으로 넣어줄 텐데 이번에는 여기 선에 맞춰서 이 선까지 삼각형을 이렇게 넣어주고 아래쪽 부분도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계속 적어 넣어주고, 조금도 삼각형과 좀 이상한 모양이에요. 삼각형과 밑에 다각형 모양이 생기게 여기 부분 선까지, 꼭지 선까지 눌러주고, 여기 뾰족한 부분도 위로 이렇게 쏙 올려주세요. 와, 뒤집으면 빨간색 수박 부분도 완성. 이렇게 풀을 발라서 초록색 부분 위쪽에 붙여줄 거예요. 아주 쉽죠? 쓱쓱쓱쓱쓱쓱. 풀을 듬뿍듬뿍 발라서 수박의 빨간 부분도 따단 붙여주면 먹음직스러운 수박이, 어? 씨가 없네요. 우리 씨를 그려줘야겠죠. 수박에 씨가 빠질 수 없으니까. 요즘엔 씨 없는 수박도 나온대요. 하지만 거의 씨가 있는 수박이 많으니까 씨를 이렇게 친구들이 그려주고 싶은 만큼 뾱뾱뾱뾱 뾱뾱뾱뾱 많이 많이 그려주고, 이렇게 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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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가 있네요. 수박 절반 수박 완성. 마지막으로 조각 수박은 빨간색 면과 초록색 면 양면 색종이가 없는 친구들은 그냥 빨간색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면 돼요. 지금 바로 접어 볼게요. 빨간 면이 위로 오도록 하고 하얀색 면이 보이게 반듯 접어주고 다시 또 반듯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 절반만큼 위로 접어주고 이 꼭지 사운 부분들을 삼각형으로 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이쪽 면도 삼각형으로 접어 넣어주고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접어서 여기 선과 중심선에 맞춰서 올려 접어 넣어 중심선에 맞춰서 위로 올려 넣어주고 이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한 번 더 당겨주세요. 이렇게 이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런 다음 뒤집어 주세요. 위쪽 네모 부분에 삼각형을 아래쪽으로 선에 맞춰서 접어주고 반대편도 선에 맞춰서 이렇게 삼각형. 그런 다음 한 번 더 삼각형을 길쭉하게 비행기 접듯이 접어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뒤집으면 맛있는 조각수박 완성. 그렇지만 여기 부분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초록색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이렇게 친구들 쓱쓱쓱쓱 칠하면 창의력도 쑥쑥쑥 길러지고 두뇌 발달에도 좋으니까 이렇게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초록색 부분을 색칠해줘도 돼요. 풍금밤은 초록색 색종이로 붙였지만 이렇게 초록색 크레파스로 색칠해줘도 돼요. 그리고 매직으로 씨를 그려볼게요. 수박 먹을 때 가장 골라내기 힘든 수박씨를 슉슉슉 이렇게 그려주면 귀여운 수박도 완성.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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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 통수박을 반으로 잘라서 얍! 반으로 맛있는 아삭아삭 수박을 반으로 잘라서 얍! 조각수박까지 냠냠냠냠 맛있게 먹어봐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도 즐겁고 재밌는 종이접기로 찾아올게요. 안녕 땅콩이 친구들. 빠빠이 빠빠이.